드디어 뱀파이어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들과 연애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 테일러 스위프트 측은 저작권 수익 대분을 요구했고 이런 해석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귈 당시엔 너무 좋고 멋져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지나보니 콩깍지였던 연애, 왜 만났을까 후회 가득한 연애, 나를 망가뜨렸던 연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지난 6월 30일 발매한 신곡 뱀파이어로 그런 지독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뱀파이어는 사람들의 피를 뽑아먹고 사는 존재이죠.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다시피 올리비아는 꽤나 끔찍한 사람과 연애를 한 듯한데요. 혹시 올리비아가 낯선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03년생의 디즈니 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데뷔곡 드라이버 라이센스부터 후속곡들 까지 연속으로 빌보드 1위를 찍으며 급부상한 신인 가수인데요. 10대의 감성을 진솔하게 녹여낸 특유의 음악 스타일로 Z세대를 대표하는 팝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개인적인 경험, 특히 이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찌질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리비아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는 신곡이 발매될 때마다 올리비아가 이번엔 누굴 저격하고 있는 걸까 찾는 것이 또 하나의 재미로 자리 잡았죠. 이번 신곡 뱀파이어 역시 의미심장한 가사들로 이런 흥미로운 추측과 해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뮤비를 보기 전에 저격 대상 후보가 누구일까 알고 가면 더 좋겠죠? 뱀파이어들은 겉으론 나이를 먹지 않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아주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트와일라이트의 에드워드도 생김새는 17살 소년이지만 실제로는 100살이 넘었죠. 뱀파이어의 이런 특징과 이번 곡의 일부 가사들 덕분에 후보는 올리비아의 전 남친들 중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두 명으로 추려졌는데요. 후보 1번은 올리비아보다 7살 연상인 DJ 잭비아. 둘은 2022년 짧은 연애를 했고요. 후보 2번, 6살 연상 프로듀서 아담 페이지. 올리비아가 18살이던 2021년에 역시나 잠깐 만났던 상대입니다. 이번 신곡 발매일이 6월 30일이었는데요. 올리비아와 아담 페이지의 열애가 공개된 날짜가 정확히 2년 전 같은 날이라는 점에서 팬들은 아담 페이지 쪽에 더 무게를 실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진짜 뱀파이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둘 외에도 이번 곡은 빼박 테일러 스위프트를 저격한 노래다, 이런 해석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뮤비와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번 곡이 누구를 향한 노래인지 알아볼까요? 뱀파이어 뮤비는 달빛이 비치는 호수와 어두운 숲속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Good For You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두 뮤비의 시작과 끝을 잇는 이 연출, 뱀파이어의 이야기가 Good For You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 노래의 제목과 푸른 조명은 뱀파이어를 다룬 영화 트와일라잇을 연상시키는데요. 올리비아는 어릴 적부터 트와일라잇의 열혈 팬이기도 합니다. How's the castle built of people you pretend to care about just what you want? 분명히 누군가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가사, 상대는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 듯 보입니다. 6개월의 만남 후 뒤를 돌아보니 그의 사랑은 가짜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틱톡 영상 기억하시나요? Red Flag in Man. 그 남자를 만나선 안 된다는 위험신호 1위가 밤에만 연락한다였는데요. 여러분, 상대가 낮은 연락 한 통 없다가 밤만 되면 뭐해? 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그 진짜 목적을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리비아도 이걸 헤어지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이때 갑자기 천장에서 조명 장치가 떨어지고 관객들은 놀란 표정을 짓는데요. 네, 알고 보니 앞에 모든 장면들은 무대 위였습니다. 무대 양옆에는 제19회 열례시상식이라고 적혀있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 대부분은 제가 19살 때 쓴 노래예요. 그때 저는 혼란과 실수, 서투름, 그리고 10대 특유의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자리는 관객들에게 올리비아 인생의 19번째 해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뱀파이어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프로듀서 아담 페이지는 18살 때 만났으니까 탈락, 19살에 만난 DJ 잭비아를 저격하는 노래인 거죠. 너는 밤에만 날 찾았잖아, 이 가사랑도 너무 잘 들어맞지 않나요? DJ라는 직업 특성상 밤이 주 활동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또 올리비아와 잭비아의 연애 기간은 6개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게 고문 같았던 6개월이라는 가사와도 정확히 부합하죠. 크게 다친 올리비아, 이 조명을 뱀파이어라고 생각한다면 피를 흘리는 올리비아는 뱀파이어에 물린 것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뱀파이어는 잭이었죠. 올리비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 웃음을 지어보이며 일어나고 관객들은 수건대다가 곧장 웃으며 박수를 치는데요. 어디까지가 퍼포먼스고 어디까지가 실제 상황인지 혼란스러웠던 관객들이 아, 방금 상황은 연출된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수많은 시련이 있어도 대중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공연해야 했던 올리비아의 모습, 그리고 연예인들의 아픔마저도 한 편의 쇼처럼 보고 넘기는 대중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God, 정말 재밌는 게 여기서 또 Red Flag in Man 3위가 나옵니다. 전 여친들을 다 또라이라고 말한다. 주변에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뜯어 말리는 연애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맞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네요. 잭 비아를 만날 당시 올리비아는 19살, 잭은 26살이었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무려 7살 차가 나는 연애를 했으니 주변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도 올리비아가 18살,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들과 연애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리비아가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아, 이 사람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서 나를 만난 게 아니라 경험치 쌓인 언니들은 잭이 나쁜 남자인 걸 진작에 눈치채고 안 만나준 거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순진했던 나를 선택한 거였구나. 다른 거죠. 올리비아를 돕기 위해 스태프와 안전요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들어오는데요. 올리비아는 그들을 공포스러운 존재처럼 느낍니다. 그리고는 무대 밖으로 뛰쳐나가죠. 겁먹은 얼굴로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어디론가 계속해서 도망가는 올리비아. 일부 팬들은 이 사람들이 올리비아의 상처와 망가진 모습까지 포착하려는 파파라치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는데요.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첫째, 올리비아가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무대 위로 뛰어올라와 올리비아를 감싸둘렀던 것이 이들이었고요. 둘째, 여기 잘 보면 이들은 군중들의 빛 키라고 손짓을 하면서 올리비아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있죠. 셋째, 뒤에서 후레쉬를 비추는 모습이나 쫓아오는 속도, 표정까지 저는 이들이 올리비아를 잡거나 포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리비아가 어둠 속을 혼자 달리다 다치기라도 할까봐 길에 빛을 비춰 밝혀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전요원들을 올리비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해석한다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본인을 구해주려고 경고했던 친구들을 오히려 적으로 여기며 도망친 자신의 과거 모습을 그린 거죠. 다리 위 높은 곳으로 두둥실 떠 오르는 올리비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는데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로 데뷔하자마자 각종 차트를 휩쓸며 갑작스레 스타가 된 올리비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의 특정 상황에 대해 화가 나서 혼자 스튜디오로 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더니 코드, 멜로디, 가사가 막 쏟아져 나왔죠. 유체이탈을 한 것 같았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용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분노가 가득 차오른 올리비아의 심정이 정말 잘 나타나는 가사죠. Bleed me dry like a goddamn vampire. 뮤직비디오는 다리 아래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의 모습, 그리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끝이 나는데요. 올리비아가 자신을 보호하려던 사람들로부터 도망쳤고 그 결과로 스스로를 삶의 끝까지 망가뜨려버렸다는 결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말은 단편적으로는 비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 장면을 해석하고 싶어요. 뱀파이어에게 이용당하고 빨아먹히던 올리비아는 사라지고 그런 경험으로부터 더욱 강해진 올리비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싶은데요. 상처받고 후회스러웠던 과거를 완전히 뒤로 하고 한껏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곡을 쓰는 것은 제 안에 가득한 후회, 분노, 상처받은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완성했을 땐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저는 이 앨범에 성장의 고통, 그리고 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어요. 18살부터 20살 사이에 제가 10년치는 성장한 느낌이에요. 그만큼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여러모로 많이 서툴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건 모두 제가 커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앨범을 통해 이런 제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올리비아는 뱀파이어를 통해 단순히 특정인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겪은 상처를 직면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은 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가 몇 달 전 다리에 조그맣게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서 알아서 낫겠지 하고 그냥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처 부위가 심하게 곪아버리는 바람에 바로 병원에 갔으면 소독하고 연고 바르는 간단한 치료로 끝낼 수 있었던 걸 결국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었죠. 제 친구가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룬 일처럼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아픈 곳을 직면하는 일은 정말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뱀파이어를 쓰는 것은 제 마음을 치유하는 경험이었어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뱀파이어들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아직도 내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Don't beat yourself up. Don't beat yourself up. Don't beat yourself up about it. Don't beat yourself up. 여러분을 탓하지 마세요. Beat up. 두들겨 패다라는 의미죠. Beat up 사이에 oneself를 넣으면 스스로를 때리다, 즉 자책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Don't beat yourself up 이라고 하면 자책하지 마, 너를 탓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Don't beat yourself up. Don't beat yourself up. 다시 뮤비 이야기로 돌아가서 뱀파이어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저격한 노래다, 이런 의견도 많다고 했었죠. 그 근거를 짧게 살펴보자면요, 올리비아는 데뷔 초부터 스스로를 테일러 스위프트의 세계 최강 찐팬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존경하는 롤모델로 테일러를 꼽곤 했는데요. 테일러가 인스타 스토리로 올리비아를 언급하면서 올리비아는 성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음악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올리비아의 히트곡 중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와 유사한 부분이 종종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일러 스위프트 측은 30에서 50% 수준의 저작권 수익 배분을 요구했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름이 해당 곡들의 작곡가 리스트에도 올라가게 되었죠. 팬들은 이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내 모든 걸 하나하나 이용해먹고 내 피를 빨아먹었다는 등의 가사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한 저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확실히 단순히 듣기만 할 때보다 그 속에 숨겨진 뜻과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같이 볼 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올리비아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 gonna keep writing about my life and writing for my heart. Anything else that happens is just icing on the cake. 여러분들은 올리비아의 이번 신곡 뱀파이어를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여러분들만의 다른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해피였습니다.